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느낌의 사진을 한장 놔둔 다음에 네이프라인을 어떻게 잘랐는지, 어떤 형태로 구성하였는지, 어떤 패턴으로 자를 건지에 따라서 형태감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제가 자르는 스타일의 느낌을 어떻게 저는 구상하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커트 느낌은 약간 레이어드 하면서도 약간의 보부 단발 스타일을 응용해서 자른 스타일인데요. 언더와 미들라인에서는 약간 라운드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고, 미들라인과 오버라인에서는 약간 이런 밥 스타일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언더라인에서는 레이어드적인 형태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레이프 사이드에서는 약간 이런 길이감적인 느낌이 있으면서 가벼운 레이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질감적인 요소와 라인적인 느낌이 공유한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라인감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레이프 존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머리를 자르실 때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자르고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패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다이아고널, 호리존탈. 이세 가지의 느낌의 패널로 형태감을 레이프 라인을 어떻게 자를 건지에 따라서 형태감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패널 자체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패널에서 버티컬로 잘랐을 경우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 아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이 만약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아웃 지점이 조금 더 길어지고 레이어드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처진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 인컷을 조금 더 길게 하면 그라성이 조금 더 형성되는 느낌의 버티컬을 연출할 수 있으십니다. 인, 아웃과 동일한 90도로 잘랐을 경우에는 인과 아웃점의 패널의 길이가 그대로 떨어지시기 때문에 레이프 라인의 형태가 어떤 느낌이신지에 따라서 라인감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체크하시고 커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요. 이 버티컬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디렉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지점에서 라운드성을 자를 건지, 몸이 이동하면서 자르실 건지, 어디 부분에서 디렉션을 할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느낌이 연출할 수 있습니다. 커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프 라인에서 첫 가이드를 시작한 다음에 사이드를 디렉션해서 커트를 했는데요. 사이드를 디렉션하는 이유는 커트 느낌이 굉장히 끝선을 보호해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디렉션을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따라서 형태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디렉션을 조금 한 다음 질감적인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편입니다. 네이프라인에서 목선을 감싸는 느낌의 커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고객님마다 조금씩 느낌은 틀리실 거예요. 어떠신 분들은 무게감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실 거고, 어떤 고객님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떨어지는 모발 느낌을 좋아하실 겁니다. 어떤 느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티컬로 라운드성으로 잘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라운드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라운드성으로 모두 다 잘랐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느낌,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콘케이블이 조금 많이 생기는 느낌의 형태, 레이어드가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트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자르는 게 목표가 아닌 남기는 게 목표잖아요. 이 느낌에서 어떤 느낌으로 형태를 남기실 건지에 따라서 무량감과 형태감, 굉장히 라인감이 다 틀려지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레이프를 자를 때 크게 두 가지 느낌으로 연출을 합니다. 레이프를 무겁게 자를 건지, 가볍게 자를 건지, 무게감을 어디 위치에 둘 건지에 따라서 형태감이 정말 많이 틀려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어라인 중심으로 웨이트 위치가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형태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어라인 중심으로 윗라인으로 주시게 되면 굉장히 커트선이 보이시한 느낌이 들겠죠? 이어라인 아래쪽으로 형태를 잡으시게 되면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커트를 버티컬로 잘라서 형태,
지점만 디렉션을 해서 커트를 했다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이프라인을 어떻게 자르시고 그 윗라인에서 어떤 느낌에서 형태감을 만드실 건지에 따라서 커트가 완성도가 틀려지시는데요. 네이프라인은 저 같은 경우는 가볍게 자를 건지 무겁게 자를 건지 다이거널성을 줘서 형태감이 흐르게 할 건지에 따라서 무게감과 형태감을 많이 틀리게 자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제 생각을 한번더 공유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